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외교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으로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불교 중흥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국제선센터가 동참한 가운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도 응원했습니다. 국보 대장경판을 비롯해 문화재를 보유한 해의사가 문화재청이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현장점검을 받았습니다. 문화재 안전관심도를 높이고 재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국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두 점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메타버스 힐링동산에서 반가사유상과 사진도 찍으며 치유와 힐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김경호 사경장이 금리 금강경 사경을 선보였습니다. 14자의 고려대장경의 형식을 금리 사경으로 옮긴 가운데 도덕경과 성경, 코란 등 융복합 사경도 선보였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의왕 용화사와 함께 사찰음식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의왕과 안양, 군포지역 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자들에게 사찰음식 도시락 700개가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의 역대급 흥행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K-POP을 비롯한 다양한 우리 문화 콘텐츠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며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외교 무대에 한국불교 문화도 정식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불교 전통문화를 국내외에 알려온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어제 외교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 한국불교문화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이 자리에서 정의용 장관에게 업무 협약을 계기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권유했으며 정 장관은 흔쾌히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초청해서 어디 저 증관사에서라도 가까운 데서 템플스테이를 한번 하시도록 장관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다녀가셨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가깝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국내외 국제기구와 주한공간 등 외교부 요청에 맞춰 불교문화를 포함한 전통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해외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공외교 사업에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격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단이 소규모적인 그다음에 또 사업단이 해외에 나갔을 때 그 한국문화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제는 MOU를 맺음으로써 조금 더 폭이 넓어졌지요. 그럼 왜냐하면 국가의 외교부와 또 사업단, 또 우리 또 총무원 이렇게 해서 좀 폭이 넓어져가지고 알림에 있어서 한국 불교를 알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2010년부터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템플스테이를 알리고 사찰 음식을 소개해온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매 행사마다 해외 인사들의 찬사를 받으며 한국불교문화의 세계화 가능성과 공공외교 역할을 확인해왔습니다. 정부 부처와 첫 협약을 맺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불교를 넘어 국가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한편 문화사절단의 소규모 시각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 역할로 공익적 효과와 가치를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용성조사대원 명법사 실천회가 계룡대 영외법당 홍제사 건립에 1억 원을 개척했습니다. 용성조사대원 명법사 실천의 총재 명법사 주지 화정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원량 결집불사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5일 창립한 용성조사대원 명법사 실천에는 계룡대 군법당 지원을 시작으로 용성 평전 독후감 공모전 등을 열어 모든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기원한 용성스님의 대원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원행 스님은 백만원략 결집불사 동참에 감사를 표하고 화정 스님의 원력에도 격려를 보냈으며 화정 스님은 조선의 독립과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헌신한 용성 스님의 뜻을 이어 요익 중생이라는 불교의 대의를 실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일생을 용성 스님 유훈 실천을 하셨고 저는 이제 용성 스님의 대원 실천을 시작을 하는 첫 단추가 바로 동행 안에 네, 계룡대 법당에 네, 1억을 시주하는 것으로서 오늘 출고식의 네, 첫 단추를. 다음 소식입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경남 창녕 구간을 걸었습니다. 이틀째 쏟아진 폭우로 몸은 지치고 부상은 일상이 됐지만 불교 중흥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날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서울국제선센터에서 일일 동참했는데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도 순례단을 찾아와 응원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새벽 예불을 시작으로 삼보사찰 천리 순례단이 불교 중흥을 위한 기나긴 여정을 이어갑니다. 순례 13일차, 하루 평균 30km의 도보 순례와 이어지는 야영, 이틀간 쏟아진 빗줄기로 몸은 지치고 부상은 일상이 됐습니다. 하루 8시간씩 걷는 강행군에 발가락 곳곳에 물집이 잡히고 폭우에 신발이 젖어 상처가 부르텄습니다. 밤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아픈 부위를 붕대로 감지만 고통을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이라는 염원을 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내딛는 발걸음은 힘찹니다. 날씨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에 이제 연연해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힘들다는 것도 이제 한 고비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참 데리고 걸으셨겠구나 이러면서 그 부처님의 그 큰 그 위대한 발자취 안에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포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가 와서 좀 의외로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일조가 선두를 쓰시는데 천천히 가주시네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 뭐 앞으로는 아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보정찰 해인사를 지나 호국성지 밀양표충사로 향하는 여정. 창녕군을 순례하는 이번 여정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을 비롯해 산하시설협의회 직원 30여 명과 서울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과 신도 2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불교 중흥에서 이렇게 또 큰 스님들이 원력을 써서 걷고 있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불교 중에서 한번 걷자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걸 다 같이 극복하자는 마음과 또한 우리 자성 큰 스님께서 지금 발언하시는 대로 불교 중흥이 이뤄지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도로와 농로로 이어지는 순례길을 자기 수행과 대중화합의 염원을 담아 묵묵히 걷는 발걸음으로 채워집니다. 창녕 장만면에서 부곡면까지 20km 순례의 마지막을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과 국장단이 찾아와 순례단을 응원했습니다. 승보사찰 송광사로부터 창녕 부곡면까지 총 322km를 걸어온 순례단은 남은 여정도 불교 중흥을 위한 경건한 마음으로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국보재 32호 대장경판을 비롯해 총 43건의 문화재를 보유한 법보정찰 해인사가 문화재청이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현장점검을 받았습니다. 문화재 안전관심도를 높이고 재요인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법보정찰 해인사 일주문 앞에서 총무국장 진각 스님이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안내합니다. 108개의 가파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윤회의 끝인 대적광진을 지나 보안문에 들어서자 불지의 자리로 들었습니다. 108번내는 이제 좋고 나쁘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 몸에 여섯 가지 이제 뿌리가 있는데 눈, 귀, 코, 혀, 입, 몸, 생각. 이게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제 분별을 해서 번뇌가 생긴다는 겁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국보 제32호 고려대장경판을 비롯해 귀중한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역사의 보고 법보정찰 해인사.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 등이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재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해인사는 그리고 펄만 대장경과 장경판전 이 국보급 문화재가 지금 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에 관련된 그런 지원도 하고 사업을 하지만 이 해인사가 단 한 군데라도 허술하게 그 관리되지 않도록 국보 제52호 장경판전과 국보 제206호 고려목판을 비롯해 주요 문화재 22건이 대상입니다. 이날 장경판전 내 화재감지기 작동 상태와 방수총 작동 여부, 대비로정과 대적광정 등 주요 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3D 스캔과 측량기, 드릴 저항 측정기, 초음파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문화재의 구조적 안전 진단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서 3D 스캔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사나 배부름 뭐 이런 것들을 3D 스캐너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문화재청은 오는 29일까지 국가지정문화재 220여 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자연 속에서 국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두 점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메타버스 힐링 동산입니다. 이용객들은 반가사유상과 함께 사진도 찍고 과제를 수행하며 치유와 힐링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이효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푸른빛이 퍼지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온화한 미소의 반가사유상이 나옵니다. 반가사유상 곁을 맴돌다 함께 사유에 잠기기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K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구축한 가상박물관 힐링동산입니다. 메타버스는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3차원 가상세계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이른바 가상 속 현실 세계입니다. 메타버스 속에선 국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두 점을 유리벽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야외에 놓인 반가사유상과 사진도 찍고 여러 과제도 수행합니다. 반가사유상이 사실 한국의 대표 문화재고 저희 박물관의 대표 문화재이잖아요. 전 세계인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 또 10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이 대표 문화재들을 조금 더 가까이 친근하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끔 힐링동산은 공개 4일 만에 95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객 93% 이상이 해외 방문자로 가상현실 콘텐츠와 함께 급부상하는 국보문화재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시공간 제약 없이 우리 문화재를 알릴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어디서든 반가사유상과 공감하며 사유를 통해 치유와 힐링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실이라고 하는 내부 공감만이 아니라 어떤 힐링을 줄 수 있는 천혜의 자연, 그런 자연 속에 같이 놓였을 때 그런 메시지를 혹시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생각을 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반가사유상 오프라인 브랜드관도 함께 조성해 전 세대, 전 세계인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릴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이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성공스님은 어제 오후 6시부터 1시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무실이 있는 지하철 망원역 앞에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출당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성공스님은 법률에 따른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를 봉일 김선달에 비유해 스님과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1인 시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공스님은 정청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매일 출퇴근 시간에 맞춰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1호 사경장인 닭일 김경호 선생의 금리 금강경 사경전이 열렸습니다. 14자의 고려대장경의 형식을 감지의 금리 사경으로 그대로 옮겨 금강경 사경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도덕경과 성경, 코란 등 융복합 사경도 선보였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사경장이 지정되고 1호 장인으로 인정을 받은 김용호 선생이 금리 금강경 사경전을 개막했습니다. 어제 인사동 아리수 갤러리에서 개막한 사경전은 9.4m의 금리 금강경을 비롯해 화엄경 약창계와 변상도, 시범절 만트라 등 1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천연염료를 활용한 도덕경과 성경, 코란, 만다라 등 융복합 사경을 선보이며 전통 사경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성경하고 코란 이러한 이제 사경에서 나타나는 요소들과 만다라적인 요소들을 혼합해서 이제 그러한 사경을 제가 융복합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경전의 백미는 전통 감지의 한 줄 14자의 고려대장경 기본 형식을 그대로 옮긴 금리 금강 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김경호 장인은 여기에 개천과 발문까지 추가해 금강경 사경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0.1mm의 섬세한 풋 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수행의 결정체가 하나의 예술로 성화한 금리 금강경이 10m에 가까운 위용을 처음으로 펼쳐 보이며 보는 이에게 환희심을 전합니다. 기본적인 그 저분이 14자로 한 행에 14자씩 글을 쓰셨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장경인 고려대장경 체제를 기본에 두시고, 40여 년 전통 사경의 복원에 외길을 걸어온 김경호 장인은 한 점과 한 획에 부처님을 담아내는 사경은 그 자체가 수행이자 예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법사리를 온전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선 사경의 정성과 혼이 자신의 마음에 다가올 때까지 천천히 감상하길 조언합니다. 그 내면에 들어있는 그 정신성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천천히 점 하나, 획 하나가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그렇게 천천히 감상을 해야만 제대로 그 사경의 어떤 진가를 느낄 수가 있다. 코로나 시대 깨달음과 힐링을 선물할 장인의 금강경 사경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의왕 용화사와 함께 사찰음식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의왕 안양 군포지역 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자들에게 전달됐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준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도심포교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의왕 용화사 공양간이 분주합니다. 한국 사찰음식문화체험관과 사찰음식 도시락 700인분을 준비하고 있는 신도들이 도시락 하나하나 정성껏 살피며 반찬들을 채워갑니다. 이날 준비하는 사찰음식 도시락은 다른 때보다 다채로운 구성이 돋보입니다. 사찰음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연잎밥과 우엉잡채 등 반찬 8종에 콩고기까지 더한 건강식입니다. 도시락 준비에 총감독을 맡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의 지견 스님은 제철 음식으로 화학 조미료는 거의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찰음식은 자비 사상이 먼저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한테 평등하기 위해서, 자비심을 내기 위해서 살생을 하지 않는, 그리고 서로 상생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찰음식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틀에 걸쳐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고된 시간을 보낸 용화사 신도들은 비록 몸은 많이 힘들지만 사찰 음식이라는 의미 있는 도시락 준비로 보람찼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어른들, 노인들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도시락을 하게 됐는데 정말 완성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보람찼습니다. 이틀에 걸쳐 준비한 도시락들은 총 700인분, 사랑채 노인복지관,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군포종합장애인복지관과 관악장애인복지관 등 인근 지역 복지기관들에 전달됩니다. 후원들이나 지원이 한 3분의 1 수준으로 약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동참하자는 그런 나눔의 마음을 가져서 이 도시락 나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11월 달에 곧 위드 코로나 시기가 온다 하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이 기간을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곳곳에 사찰의 자비 나눔 정신을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포교도량이 힘을 더하며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스님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제3회째인 붓다는 신나 자연음식 요리대회인데요. 어린이들은 마음속에 불성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래떡 대신 라이스페이퍼를 둘둘 말아 어묵과 함께 끓인 떡볶이. 민경이는 어떤 양념으로 간을 맞출지 고민입니다. 너무 안 맵나? 아니 근데 좀 싱겁는데? 네, 뭘 더 추가해야 되지 이거? 아빠와 함께 유부 속에 밥을 채우고 그 위에 야채를 올려 먹음직스러운 초밥을 완성합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오색 유부초밥입니다. 원래 일반 유부초밥을 만든 다음에 다양한 야채들을 위에 올려가지고 먹는 음식이에요.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이 주최한 붓다는 신나 요리 대회로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 포교를 위해 마련한 자리에 엄마는 물론 아빠들도 참석해 아이들과 요리를 만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평상시에 아이들하고 요리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육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는 요리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경험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음식 준비에서 마무리인 설거지까지 엄격한 채점을 합니다. 또 한 끼 공양에 담긴 소중한 의미도 어린이들에게 설명합니다. 공양 시간을 수행의 일부를 생각해요. 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 음식을 먹고 나서 훌륭한 스님이 돼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가족과 함께 신나게 요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낸 참가자들에게 장학금과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광주 전남의 사찰들이 함께 뜻을 모아 미래 세대에게 부처님 자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초중고교로서는 최초로 서울 장안동 소재 세 학교들이 연합해 건학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은석초등학교가 지난 13일 구체적인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건학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동국대법인 건학위원회 고문인 자승 스님이 증명을,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이 고문을 맡았습니다. 건학위원장은 각 학교 학교장이, 건학위 사무국장은 각 학교 교감이 맡았습니다. 새 학교는 인재불사, 불교 문화 확산, 보시 문화 확산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불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평택 법장사가 신축법당 건립불사에 첫삽을 뜬 지 3년 만에 대웅보전을 낙성하고 지역 포교를 선도할 천태도량의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법장사는 지난 10일 종정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스님, 총무원장 문덕스님, 종의회 의장 무원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보전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낙성법회에 앞서 삼존불과 상월 원각대조사 존상을 점하는 도용대종사는 구군융창과 중생의 행복을 발언하며 봉불의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성불을 향해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일체 중생의 귀의처로 묘법연화의 가르침을 펼치는 교화의 문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며 수행종풍을 이어나가길 축원했습니다. 주지 거성스님은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깨달아가는 평택시의 중심 사찰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